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라 살림살이 적자 표기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라 살림살이 적자 규모가 현재 얼마나 되는가? 2019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정부가 거둬들인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적자 규모가 2011년도에 통계 자료를 작성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국가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보면은 19조 1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관리 재정 수지, 통합 수지에다가 연금 수지,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4대 기금을 합치게 되면은 관리 재정 수지라고 부르는데 관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6조 5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19조 1천억, 넓게는 36조 5천억 정도의 적자가 1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한 겁니다. 이 적자분은 고스란히 국채 발행으로 조달됩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수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140조 7천억 정도였습니다. 2019년도 1월부터 5월 사이에서는 139조 5천억이었습니다. 1조 2천억 정도가 감소한 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 반도체가 초호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작년 영업 성과를 가지고 이제 올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법인세 세수가 세금 수입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2조 원 정도. 그래서 다행스럽게 1월부터 5월까지는 재정 수지 적자, 재정 적자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40%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출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지출이 한 205조 4천억 정도를 썼습니다. 나라 예산으로. 그러나 2019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235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지출 면에서 한 30조 원, 29조 6천억 정도가 늘어나게 된 셈이죠. 그 지출이 늘어난 것만큼 세금 수입이 감소한 만큼 정확하게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되는데 2018년도에 중앙정부의 채무는 한 651조 8천억 정도였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685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33조 6천억 정도의 적자 규모가 언제 1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한 겁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정부 채무증가폭을 보시면은 2016년도에 591조 6천억, 전년 대비 35조 4천억 정도가 국채가 늘었습니다. 2017년도에 627조 4천억 정도였습니다. 전년 대비 35조 8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 651조 8천억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4조 4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24조 4천억에서 35조 8천억 정도까지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적자를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년이 아니고 1월부터 5월까지 늘어난 증가폭이 33조 6천억이라는 이야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1월부터 5월 사이의 규모가 1년치를 맞먹거나 1년치보다 큰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돈을 많이 써버린 겁니다. 수입에 비해 가지고. 국가 책임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올해 저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방만한 지출을 짰으니까, 지출 예산을 짰으니까. 2018년도에 한국의 국가 채무는 1682조 7천억 정도입니다. 이제 그것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채무가 651조 8천억, 지방정부 채무가 91조 원, 연금충당부채가 939조 9천억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38.2%입니다. 38.2%가 높지 않으니까 돈더 쓰자는 이야기 계속 여권에서 나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적자가 증가한다는 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네 가지 의미를 여러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수입이 흑자 시대가 끝났습니다. 성장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과거처럼 세금 수입이 남아도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저성장 시대랑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금 수입이 감소하는 겁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소득세가 마이너스 2천억, 부가가치세가 마이너스 4천억, 교통세가 마이너스 6천억, 관세가 마이너스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낮춰가야 되는 거죠.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법인세 수입이 40조 1천억이었습니다. 작년도 워낙 반도체 초호황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수입이 한 2조 원 정도 늘어나게 됐죠. 하반기에는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무가 급증하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세 번째는 한국은 만성적인 저성장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빠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만큼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건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복지 지출부터 시작해서 재정에 대한 엄격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 예산 가운데서 162조 2천억이 복지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34.5%입니다. 교육 예산이 70조 9천억입니다. 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을 합치면 230조 원입니다. 230조 원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 예산도 그렇고 교육 예산도 낭비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짜가지고 수입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국채 발행해가지고 쓰면은 뭐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처럼 나중에 결국 어떤 꼴을 당하는 거 아니까 재정 적자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유지한다. 그런 원칙을 갖고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해야 되죠. 하반기엔 성장률이 지금부터 훨씬 떨어질 걸로 보지 않습니까? 모간 스탠리는 연초에 2.2% 전망했다 1.8%로 노무라 정권은 1.8%로 모두 다 하방에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죠. 그런데 올해 누구나 저성장이 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짜놨냐. 예산을 469조 6천억짜리 예산 초거대 예산을 짜놨습니다. 2018년보다 2019년도에 성장폭이 9.7%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장률이 2%나 1% 정도 되면 당연히 그게 맞추어서 예산도 짜야지 예산을 9.7% 10%짜리를 짜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펑크가 나니까 역대 최고의 국제정가로 연결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빚을 남기고 떠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는 전번에 다뤘을 때 212조 원 정도 남기는 건데 훨씬 더 많이 남길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적자폭이 33조 6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국가부채정가는 재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나 원칙이 무너지고 나면 빠른 시간 내 급속히 평창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만성적인 그렇게 경제위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국내 총생산에 대비해서 국가부채가 의외로 낮았습니다. 40.4%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4년 지나지 않아서 86.2%로 급등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부채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2011년도엔 38.9%까지 낮았던 적이 있죠.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스페인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52.8%였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2014년도에 100.4%, 2018년도에 97.1%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2배가 되는데 몇 년 안 걸린 겁니다. 2009년부터 2014년 되면 거의 2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2009년 이후에 급속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살림살이가 망가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겁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이름 그리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돈을 펑펑 썼다 그렇지 않습니다. 1980년 그러니까 좌파 사회당 정부가 집권하는 1981년 바로 1년 전에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22.6%였습니다. 굉장히 알뜰한 빚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22.6% 국가가 2009년이 되면 126.7%가 되고 2011년 이제 경제 위기를 경험할 때는 172.1%가 되고 2018년도에 181.1%는 빚이 잘 안 갚아집니다. 181.1%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빚 규모는 2011년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에 비해 더 늘어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가 좌파가 집권해서 복지 포퓰리즘을 가기 전에 국가부채는 국내 총생산에서 22.6%밖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알뜰한 국가였다. 그게 2018년도에 181.1%가 된 겁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22.6%짜리 국가가 2018년도에 181.1%까지 빚이 늘어난 겁니다. 당해낼 수 없는 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 방송의 요지는 아주 이제 한국의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성장 시대란 것은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성 예산 지출 같은 것을 능 증가시켜가지고 큰 예산, 거대 예산을 평창해 놓으면은
시출에서 수입을 뺀 것만큼 고스란히 어디로 가는 거 아니까 국가 부채 증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몇 해 정도가 반복이 되면은 그냥 한 40%대의 국가 부채가 80% 100%까지 올라가는 것이 금세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점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새겨야 될 것은 빚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저성장이 돼서 세금 수입이 줄면은 그게 맞춰서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줄여나가야 된다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미래 소득을 끌어다 쓰면은 반드시 재정수지,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는 반드시 뭐로 연결되는 거 아니까 경제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스 같은 그런 나라가 이 주는 교훈을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